태극기 혁명 의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대에 불법 감금된 지 793일째 호국의 달이 시작되는 6월 1일입니다. 우리 태극기 의병 여러분들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이 요즘 정말 긴박하게 정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춘천가라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요, 화천 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굽어 올라가면은 화천댐이 나옵니다. 그 화천댐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판 저수지였는데 거기가 이름이 지금 파로호입니다. 호수 이름 파로호인데 51년 5월달 그러니까 일사후퇴로 인민군이 쳐내려와서 일사후퇴가 된 그 51년도 5월달에 중공군 3개 사단이 용문산으로 쳐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거를 방어하는 우리 부대는 6사단, 그 유명한 장도영 장군이 지휘하는 6사단 1개 사단이었는데 이 1개 사단이 중공군 3개 사단을 완전히 격파해가지고 북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 화천댐에 2만 한 5천 명을 수장을 시킨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바로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파로호, 파자는 파괴한다, 깨부신다, 로자는 오랑캐 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오랑캐 놈들을 깨부신 호수다 해서 파로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역사를 듣고 기분이 나쁘다, 호수 이름을 고쳐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뭐 경향신문 이런 좌파 언론들과 화천지역의 무슨 시민단체 좌파 운동권들이 나서서 일제시대 때 이름인 대붕어로 바꾼다 이따위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배후에 누구냐, 지금 주중대사를 지내고 지금 문재인이 비서실장하고 있는 노영민이가 바로 저 주동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시조선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청나라 명나라에 우리가 조공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 도대체 얼마나 눈치를 보길래 무슨 이름을 고쳐라 이딴 소리를 합니까? 외국 시민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구역 만세 뭐 보복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남진화에서 동진화에 이르는 이 해상에는 어마무시한 지금 전략자산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나오실 이현 방송에 그 유명한 장호석 소령이 나와서 군사적인 면은 설명해 주실 거고요. 지금 경제전쟁이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전면적인 경제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진핑이가 2025년이 되면은 전 세계 통신 IT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겠다고 이른바 2025년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습니다. 그 전면에 유명한 화웨이라는 전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의 제품을 사지도 말고 화웨이의 부품을 공급하지도 말아라, 완전히 전면 거래 정단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글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미국 굴지의 전자회사들이 화웨이 부품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유럽도 다 가담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동남아 시장에서 화웨이가 점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이 나서서 동남아 시장에서 화웨이를 좀 정리해달라는 부탁까지 왔습니다. 정말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대한민국으로서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세계 전자산업에서 1위로 언뜻 쓸 좋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로키다 그러면서 암암리에 우리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화웨이 사장이라는 놈은 대미 항쟁이라고 외치면서 우리 기업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보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드 보복 조치 맞지 않습니까? 사드 성주, 사드 배치한 지역이 롯데그룹 골프장이었습니다. 그 골프장 일부 땅을 내줬다는 것 때문에 롯데그룹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롯데마트 완전 철수했죠. 롯데백화점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죠. 한 20조가량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이자는 한국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 보고 롯데그룹 면세점에 불금도 사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습니다. 외교가 어디서 아, 그럼 뭐 알지? 핸디 맞잖아. 대통령이 지난주 일본에 왔습니다. 아니, 이거 괜찮은데 이게 재미없어. 그리고 이달 9월 4일 오사카에서 나오시는데 예, 예. 거기에 참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참여할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영국 독일로부터 민주주의 제도와 군사 기술을 배워오고 그 당시 신흥 태평양 세력으로 떠오르는 미국과 손잡아서 선진 강국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청나라 러시아에 매달리던 우리 이시조선 몰락했습니다. 바로 백제전에 그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미국입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우리 한미동맹 더욱 강화해서 대한민국 양모를 지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구호 한 번에 외치죠.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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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